내 이름은 이초인. 중국에서 머리와 옆구리에 총을 맞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. 호흡은 빠르고 약해졌고 손발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있다. 이제 곧 한계 상황이다. 이렇게 개처럼 버려져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다. 하지만 정말 두려운 건 내 머릿속의 기억들이 모래알처럼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. 목이 말라도 사무친 외로움이 날 불러도 그대 한 사람 바라볼 수 있어서 웃을 수가 있어서 난 괜찮아. 불러봐도 들리지 못하는 그 말 내 가슴에 멍처럼 깊게 새겨진 그 말 빈 하늘 위에만 널 그릴 수 있는 그 말 지친 눈물로 하는 아픈 그 말 쏘건 심장을 터뜨리건 기억 좀 나게 해달란 말입니다. 제발 죽어서라도 기억하게 차라리 총으로 쏴달란 말입니다! 지금
코인, 내 심장 너한테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야. 누구였을까? 기억이 나질 않는다.